복수다. 2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주행 영상 찍게 된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기나긴 장마. 아직도 장마 비가 오늘 비 소식은 계속 있는데 장마 끝에 오랜만에 하루 종일 비가 안 오는 주말이 걸려서 라이딩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냐면 일단 일행이 있어요. 일행이 요번에도 지난번하고 마찬가지로 MSX 동호회 동생들하고 같이 이동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뭐 포천 파주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천 파주 쪽으로 가면은 지난번에 이제 영상 녹화하기 전에 연습삼아 한번 가봤던 송추를 지나서 포천 파주 쪽으로 이동할 거고요. 만약에 MSX가 아니고 125cc로 간다면 시간은 또 얼마나 걸릴지 또 얼마나 그냥 쾌적한 주행이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125cc로 이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미들급 이상 대백이량 바이크들로는 여러 번 왔다 갔다 다녔던 길인데요. 방금 60km 과속 단속 있었어요. 일요일에도 열심히 열일하시는 경찰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귀할 때도 그렇고 강원도 갔다가 복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포천 파주 연천 쪽에 짬뽕 투어를 갈 때 또 그쪽으로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장소는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125cc로 가게 되면은 과연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얼마나 쾌적한 주행이 될지 궁금해서 이번에 125cc를 끌고 출발하게 됐어요. 아마 라이딩 바이크가 있어서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은 난데없이 장마가 길어진 기간 때문에 아마 많이 답답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주말에 약속 있거나 어제 음주를 많이 하신 분들은 또 날씨도 좋은데 집에서 누워 계시겠죠? 저도 어제 한잔 먹었지만 숙취가 있을 정도 먹은 건 아니고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너무도 아쉬운 주말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일이 더 편해서 평일에 얼마든지 혼자 다닐 수 있는데 또 일행들하고 또 지인들하고 같이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평일은 아무래도 아침부터는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주말에 지인들하고 같이 투어를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오늘 날도 좋고 비도 안 올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찜통더위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아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집결지는 삼산동에 있는 혼다 코리아 맞은편에 맥도날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평에서부터 삼산동 혼다 코리아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 앞에 맥도날드가 있고 맥도날드와
인접해서 주유소도 있는데, 일단은 투어팀에 민폐를 주지 않으려면 연료를 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맥도날드 앞에서 일행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버거킹도 있는데 주행 방향이 저쪽이라 어쩔 수 없이 천대국가 조금 못 가서 있는 맥도날드로. 오토바이 타고 드라이브스루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커플도만 있으면은 콜라라도 하나 시켜가지고 드라이브스루 한번 해보는 건데, 그죠? 거의 가득인데 사실 그냥 마저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뭐야? LG라고 돼 있는데 LG 오일파크인가? 자, 이제 주유를 마쳤고, 근데 어영부영 2,700원 들어갔어요. 이게 비싼 건가? 한 칸만 줄어 있었는데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단 소린가? 일단 맥도날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일행이 먼저 온 사람이 있나? 부지런한 사람이 있으려나? 과연 누가 가장 부지런했을까요? 10시 40분에 온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녀석들 하나도 안 왔습니다. 얼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안 왔어 너. 어리바리 라브리. 안녕하세요. 야, 어리바리 라브리. 안녕하세요. 회사예요? 아니, 맥도날드에서 오라고 했더니 왜 버거킹에 가 있어? 맥도날드까지 생각을 못 했네. 맥도날드 생각을 못 했다고? 아니, 저 방이 저기인 줄 알았어. 늦었죠, 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제 오늘은 누구랑 같이 왔냐면 닉네임 라브리, 그리고 바이커, 그리고 말라카스, 이렇게 저까지 이렇게 네 명이 한탄강을 지나서 연천 쪽에, 연천 군청 쪽에 짬뽕집이 있어서 짬뽕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부러 뭐 짬뽕을 먹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마땅히 딱 생각나는 음식점도 없고 이쪽으로 와본 사람도 거의 없고, 그래서 제가 아는 길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일행자하고 같이 다녔던 그 짬뽕집밖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데려가서 같이 짬뽕 먹고, 그리고 임진각 쪽으로 하던지 헤이리 예술마을 쪽으로 해서 돌아서 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125cc로 이렇게 중거리, 장거리라고 볼 순 없고 편도가 한 100km 정도 되는 투어를 나오는 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답답함을 느끼진 못했어요. 보통 포천이나 파주, 연천 이쪽을 윗동네를 시골 쪽으로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 같이 뻥 뚫린 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속도의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텐데, 아직까지는 달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행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뒤에 뭐 대배기량이 하나 있어서 조금 그 일행 같은 경우는 답답해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바이커가 전화를 안 해 자꾸. 뭔 일? 트러블 있나? 이커! 에이요, 이커! 여보세요? 아유, 깜짝이야, 이거 뭐야? 아, 들리세요? 들려! 라브리 들어왔어? 라브리 있어. 말라형님은요? 저 들어왔어요. 아, 네. 그룹 전화를 해버렸구나. 그룹 콜이에요? 전화 들려요? 네, 들려요. 네. 바이커가 나랑 하는 게 재미가 없었나봐. 아니요, 뜯어보세요.
나 전화가 가지고 끊어졌었어. 아, 마지막에 끊겼었죠? 끊어졌었지. 끊어졌는데, 예. 전부 다 전화 연결한 거 보니까 나랑 뭐 할 말이 없었나 봐? 아니요. 나라는 인지는 통화가 끊어라는 거예요? 뭐요? 음질. 아, 음질이요? 네. 음질은 세나가 훨씬 낫지.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세나가 낫다는 게 아니라 그 인터콤 음질이 훨씬 나아. 네. 아, 그래, 하나 사게?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하나 사게?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하나 사게?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세나 봐, 세나. 다른 거 사지 마, 빼나고. 모든 사람이 다 쓰면 빼나. 내가 왜 유클리어를 사가지고 와? 내가 왜 유클리어를 사가지고 와? 내가 왜 유클리어를 사가지고 와? 맛있어요 진짜. Unbelievable. Unbelievable. 연천 군청 앞에 귀빈각이라는 짬뽕집에서 저는 짬뽕을 먹어봤기 때문에 간짜장 곱빼기를 맛있게 먹고 계곡문에서 약간 이제 더위를 식히려고 한탄강 오토 캠핑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약 10km 정도 되고요. 연천 군청 앞에서 한탄강 오토 캠핑장까지 약 10km 정도 거리가 되고요. 거기에서 잠깐 소화도 시킬 겸 식사했으니까 또 졸릴 수도 있으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계곡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에서 계곡을 가려면 아무래도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선정호수를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계곡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휴가철이고 또 그 부분에 또 차가 너무 많으면 더위에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멀리는 아니고 가는 방향으로 해서 잠깐 쉬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리고 또 출발하려고 합니다. 안 내면 들어가기 가위가위보! 와! 근데 왜 저도 있냐면 안 내면 들어가기 가위가위보! 나이스! 아. 형님 자 대망의 하이라이트 먼저 갈게요. 자 형님 안 내면 들어가기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아! 우와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와 형 진짜 빨리 형님 옷 봤어요. 아, 안 벗으십니까? 아,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겁나 추운 거 아니에요, 너? 아, 빨리 오세요, 형님. 아, 진짜. 아, 들어가. 야, 이게 다 너무 못해.
아직 안 먹었어? 야 사겨라 둘이 그냥 사겨라. 아무리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부리를 걸려먹기 위해서 나부리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기어를 빼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안 속네. 안 속아. 아, 방금 한탄강에서 입수를 마치고 지금 이제 헤이리 예술마을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네 명이서 가위바위보로 입수하기로 했었는데 두 사람은 그냥 더우니까 들어가 보고 싶어서 들어가고 저는 끌려가다시피 들어갔고 나머지 한 분은 들어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벗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입수를 포기했습니다. 소금바람으로 입수를 했다가 이제 간단하게 음료수 한 잔 먹고 그리고 다시 헤이리 예술마을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어라는 게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재미있게 놀다 가는 것도 투어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계곡을 찾아가서 그쪽에서 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왔었는데 그냥 갑작스럽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물놀이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원래 저는 옷이 젖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꿉꿉한 걸 싫어하는데 또 가위바위보에서 젖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입수를 부득이하게 또 했습니다. 근데 속옷 같은 경우는 꽉 짜고 다시 입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불편하진 않네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자 이제 여유를 가지고 라이딩하고 헤이리 예술마을로 갔다가 제2자유로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에요. 제가 운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제2자유로를 통해서 인천,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포 방향으로 가서 그쪽에서 인천 방향으로 진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서 이제 바이크 투어라든지 휴가를 다니실 텐데 여러분들도 무작정 내달리기보다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다니는 바이크 투어 혹은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